중국어에 빠지다.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리리언이의 슬기로운 중국 생활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 플러스 그러니까 휴대폰 플러스 인터넷까지 한번 단어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어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잘 아시다시피 쇼지라고 했었죠. 쇼지 손으로 드는 기계라고 했죠. 쇼지 휴대폰 번호는 쇼지 하오마 하오마라고 하는 게 번호예요. 무슨 무슨 번호 그래서 뒤에 마를 빼서 그냥 쇼지 하오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쇼지 하오마 또는 쇼지 하오 비밀번호는 미마라고 합니다. 미마 비밀번호 알려줘 임마 비밀번호 알려줘 미마 미마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앞에 입력하다는 수루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수루 미마 다음으로 휴대전화를 켜다는 다카이 쇼지 다카이 다카이가 켜다예요. 다카이 쇼지 휴대폰을 끄다는 관비 쇼지 관비 쇼지 휴대폰이 이제 먹통이 됐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휴대폰이 먹통이 됐다는 보통 컴퓨터도 마찬가지였는데 쇼지 쓰지러 뒤에 것만 연결하면 그냥 쓰지러 기계가 죽었다라고 해서 쓰지 쓰지러 이렇게 하고요. 쓰 이렇게 삼성으로 발음해야지 쓰지라고 하면 택시나 이런 운전기사가 돼요. 그러니까 쓰지러 이렇게 쓰거나 또는 카지러 카라는 게 뭐 복사기 같은 거에 뭐 또 프린터 같은 거에 뭐 종이가 걸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렉 같은 거 걸렸을 때 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카지러 그러면은 기계가 멈췄다 또는 카주러 카주러 이렇게도 쓰죠. 얼마 전에 수조 놀러 갔을 때 우리 윤노님의 동생이 차를 가져와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외로 빠져나가서 놀러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에서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돈을 직접 받아서 결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쓰지 생각만 했는데 그때 그 직원분들이 하는 말이 电脑 卡住了 卡住了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났다 이렇게 또는 렉 걸렸다 멈췄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계들이 멈췄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죠? 그렇습니다. 껐다 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켜는 거는 重新启动手机 重新启动手机 이렇게 세 개로 연결하시면 돼요. 重新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그 다음에 启动이라는 게 이제 부팅하다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重新启动 줄여서 重启라고 하면 재부팅이 되고요. 뒤에 手机 그러니까 여섯 글자 重新启动手机 이게 좀 길면 그냥 重启라고 하면 재부팅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휴대폰이 안 켜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打不开라고 하죠. 手机打不开 手机打不开 스마트폰이 꺼져 있는 경우 아예 꺼져 있는 경우는 手机关机了手机关机了라고 합니다. 手机关机了 스마트폰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경우에는 보통 진동 모드로 많이 해놓잖아요. 그 진동이라는 게 중국어로 震动이라고 합니다. 震动 그 다음에 모드는 模式라고 하죠. 震动模式라고 하고요. 그 앞에 만약에 동사를 써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진동모드로 바꿔라고 할 때는 调라는 단어를 넣으면 돼요. 调라는 게 调整, 조정하다 할 때 调니까 调震动模式 비행모드는 飞行模式 뭐 배터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흔히 쓸 때 쓰는 표현이 手机没电 전화 걸다는 打电话 전화 오는 전화를 받다는 接电话
接电话라고 하고요. 전화를 끊다는 挂电话, 挂电话. 전화했는데 통화 중일 때 있죠. 통화 중은 바로 占线이라고 합니다. 占线, 占线. 그래서 통화 중인 상태를 나타내고 싶으면 占着线이라고 하면 되겠죠. 占着线. 그 다음에 우리 안테나라고 하죠. 안테나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안테나가 잘 안 뜨는 경우에는 신호不好, 신호不好. 그러면 안테나가 잘 안 뜬다. 주소록은 통신록이라고 해서 통신루라고 합니다. 통신루, 통신루. 사진은 照片이라고 하거든요. 照片, 照片. 사진을 찍다는 拍照, 拍照, 拍照.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셀카 찍잖아요. 이렇게 셀카. 셀카는 自拍라고 해요. 自拍, 自拍. 我喜欢自拍. 나는 셀카 찍는 거 좋아해. 이 自拍 찍은 다음에 이제 보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실물과 실물은 真人이라고 해요. 진짜, 참진짜의 사람이자. 真人跟照片不一样이라고 하면 실물과 사진이 다르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전에 중국에서는 그래서 그 온라인상에서만 서로 사진으로 사랑을 나누었던 두 커플이, 한 커플이 처음으로 만나기로 한 날 그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한쪽이 사진하고 실물이 너무 달랐대요. 真人跟照片不一样.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 실망한 쪽이 백화점 4층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죽었다는 슬픈 소식. 셀카 사기꾼이라고 해서 셀기꾼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중국어로 짜오피엔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사진의 짜오피엔과 똑같은데 피엔자가 속이다 할 때 피엔이에요. 짜오피엔, 짜오피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셀카를 찍다는 自拍, 自拍, 自拍. 셀카봉은 自拍杆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自拍神器, 自拍神器 또는 自拍杆.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 이어폰은 耳机라고 하죠. 耳机. 요즘에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는 耳机도 있었고, 요즘에는 무선 이어폰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 요즘에는 보행기 찬, 아, 보행기가 아니라 보청기, 그렇죠, 보청기를 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농담을 했었는데, 저도 무척 갖고 싶습니다. 네, 이어폰. 근데 빠질까봐 걱정인데, 착용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